모양도 빛깔도 예쁘게 데코레이션 된 반찬들에 엄마의 특급 비기 냄비밥 개봉팍둑. 어떡해. 왜 갖다 놔요? 야, 밥이 탔어. 탄 밥을 살리기 위한 엄마의 특단의 조치. 누룽지 해주시는데요? 네, 누룽지 해주세요. 저 누룽지 진짜 좋아합니다. 탄 밥은 구수한 누룽지로 다시 태어난다. 아, 뭐 좀 도와드릴게요. 숟가락이라도 제가. 네. 친자매처럼 함께 어머님을 돕는 다현과 선우 덕에 상차림의 속도가 붙고. 지금 어머니 이거 무슨 돼지고기예요? 돼지 목살이에요. 근데 이거 아주 특이하게 구우셨네. 아, 저 거의 뭐 튀김처럼. 제가 그 새로 그 냄비를 장만했는데 네. 거기다 보니 이렇게 모든 조리가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 맛나게. 네. 예쁘게. 네. 장빗발 받은 맛있는 저녁 한 상이 예쁘게 차려졌다. 평소에도 이렇게 먹어요? 아니요. 그때는 수리야, 나 항상 그렇게 해주잖아. 아니, 아니. 왜 그래 너? 보니까 좀 힘이 들어갔어? 이런 접시가 아니야. 아, 내용으로 비슷한데 담아내는 이제 이 접시가 좀 다르다는 거지? 오랜만에 빛을 보며 식탁을 화려하게 장식해준 엄마의 비밀 무기들. 잘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렇지, 이거 중요하거든요. 예, 네, 디테일. 자, 한 끼 주십시오. 잡실의 새 저녁 한 끼. 이 한 끼는 자녀들을 위한 고기 채소 반찬과 새 식구를 위한 예쁜 그릇이 만난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오감 만족 밥상이다. 다현이 호동이 오늘 안 왔다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 이야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잠실의 새 한 끼 극장 레디 액션. 자, 밥 먹자. 밥 먹자. 지금 학원 가야 되는데 늦었으니까 빨리 먹고 가. 예. 그리고 엄마가 오늘 고기를 구운 이유는 선우 다음 주에 시험 보니까 힘내라고 고기를 일부러 구웠으니까 맛있게 응. 먹고 응. 네. 늦었으니까 빨리 먹어. 빨리 먹고 가야 돼. 빨리 먹어. 빨리 이거 이렇게 찍어서 먹고. 아, 아니, 알아서 먹게. 기도했니? 기도도 안 했어. 저희 어머니 같으세요. 기도하고 빨리 먹어. 잘 먹겠습니다. 은준이 영어 숙제 다 했어? 너 오늘 테스트 있잖아. 아, 맞다. 테스트 준비 안 했지? 어. 빨리 밥 먹고 빨리 테스트 준비. 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얼른 빨리 먹고도 아, 하라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니네가 할 일은 숙제하고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 끝! 예전에 연기 야망 있었지? 아니에요. 엄마 어디 잡았을 가지시죠? 엄마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아, 정말 오신 줄 알았으면 더 잘해드릴 수 있는데 저 요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오늘 학원 몇 시야? 정말 아, 오늘은 진짜. 그러니까 조금 늦게 가더라도 가야지 가기는. 오늘 두 시간씩. 그러니까. 그 최대한 빨리 해서 일단 수업에 학원 수업에 일단 빵이 안 되게끔. 네.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다현아 많이 먹어. 네. 이거 가서 자랑할게요 멤버들한테. 저는 저 속이 좀 안 좋아서 누룽지 끓여서 먹으려고 누룽지 먹으려고. 어머 먹어도 돼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우는 주셨어요? 아, 진우도 줘요. 나 진우도 하나 주셔야지 될 것 같아. 먹어. 근데 감사합니다 그런 거. 감사합니다. 우리 시험 잘 보라고. 응. 아. 얼른 먹자.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네. 응. 지금 다현이는 숙소생활 하거든요. 네. 그러면 엄마가 해주는 집밥을 지금 얼마 만에 먹는 거야? 맛있게 먹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어제. 감동이 조금 덜하다.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어제
집에 잠깐 갔다 왔거든요. 집밥에 그림이 전혀 없을 때네. 어제 먹었는데 뭘. 그립죠. 언제나 그리워요. 엄마 밥은 언제나 먹고 싶어요. 맞아요. 먹고 있어도 언제나 그리운 엄마의 집밥을 느끼며 수액 넘치는 먹방을 선보이는 다현. 먹는 것 빼면 시체인 먹배시 호동도 이에 질세라 양껏 밀어넣는다. 밥 한번 뜨고 다현 누나 한번 보고 몇 입에 배가 불러오는 마법을 경험 중인 진우와 새 식구와 함께하는 저녁으로 치열업 중인 선우. 이거 좀 더 내볼까요? 무생채도 금방 한 거라서 맛있죠? 예, 예, 너무 맛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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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성악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아, 저 엄마가 성악하셔서 전공하셨어요? 네, 엄마 성악 전공하셔서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되게 자연스럽게 엄마가 계속 하루 종일 부르니까 너무 재밌어 보여서 그냥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입시 봐서 들어갔어요. 아, 그래. 환경적으로 성악하기에 이런 이것도 좋은 조건이 없네. 학생들 가르치는 정도니까. 어머니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아, 엄마 그냥 지금은 안 하시고 그냥 저 연습할 때 도와주세요. 연습하고. 식후 누룽지까지 완벽한 풀코스를 준비 중이신 어머님. 이번에도 아껴둔 엄마의 숨은 그릇들이 누룽지를 담기 위해 반짝 등장했다. 아, 밥이 안 탔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보세요. 와, 장비 다 먹었어요. 기대. 왜? 왜? 이게 뭐 식으로 먹는 누룽지가 이게 진짜 뭐 사람에 좀 안 좋대. 누룽지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머니 잠실에 언제부터 사셨어요? 얘네 1학년 때니까 한 10년? 10년 정도 됐어요. 이사 온지 이쪽으로? 네네. 그전에 어디서 사셨고? 그전에는 분당에서 살다가. 예. 살아보니 뭐가 좋습니까 잠실은? 여자들이 살기엔 최고인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랬죠? 위치상 쇼핑센터 가깝고 롯데월드 뒤쪽에는 한강이 있어가지고 산책 나가기도 좋고 그리고 옆에 종합운동장이 있고 교통도 좋고요. 그렇다. 네. 그리고 일단 잠실 여기로 온 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애들 학교 때문에 이쪽에 왔어요. 저희 아파트 안에는 초중고가 다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학교로 분달했는데 이제 큰애는 예중을 가느라고 가는데 얘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다 초, 중고를 다 나올 수가 있었던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사를 왔죠. 여기 재개발이 한 9년? 8, 9년, 이제 10년 아마 가까이 될걸요. 딱 처음에 입주 멤버네? 네, 네. 그때 그 시점에 왔어요. 근데 네. 여기로 바로 온 건 아니고 저쪽 올림픽공원 앞쪽에 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결국 이제 잠실에서 이제 네네네. 어, 다 드셔줘서 감사합니다. 어, 진짜 다 드셨어. 어, 진짜 맛있던 거 맞죠? 너무 맛있어. 전화 받으셔도 되죠? 아유. 어떡하지? 진우 학원에서 전화. 엄마, 괜찮아. 아니 이제 갈 거야. 금방 간다고 그러세요. 네, 진우가요. 저 사정이 있어서 조금만 늦게 갈게요. 진우 한 10분 뒤에 8시 반까지 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와, 맛있다. 선우도 다 먹었구나. 네. 봐봐, 지금 얘는 이게 밥이... 밥이 안 들어. 원래 밥 이거보다 훨씬 많이 먹는데 오늘 왜 그래. 진짜 이상하다, 너. 근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꿈 같은 일이지, 진짜. 그렇지, 꿈 같은 일이죠. 네. 감사합니다. 진우 근데 너 학원 때문에 이거 다 할 수는 없고 뭐 세 장만 하자 그러니까 의미 있는 거 제일 세 개만. 지금 학원 가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학원을 먼저 가고 마지막. 우리 설거지 좀 하고 가면 되거든요. 동생 얼른 학원 먼저 가세요. 발걸음이 무겁겠지만 그래도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야, 얘 밖으로 가는 거 봤어? 어? 세상 모두 비로 지가 다 가져서 갑자기. 아유, 고마워요. 우리 다음에 또 우리가, 만나요. 우리가 집에서 배웅하는 게 이상하다. 잘 가. 다음에 또 놀러 오고. 또 외울게요.
고마워요. 진우 화이팅! 화이팅! 안녕. 안녕하세요. 진우야. 잘 다녀와요. 어, 잘 갔다 와. 안녕하세요. 어. 큰 결심 하고 돌아서잖아. 안녕히 계세요. 어, 또 왔어. 어, 또 왔어. 엘리베이터 하지 않아.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온 것 같은데? 시장 안녕히 계세요. 안녕. 또 볼라 있다. 볼 거야. 또 봐요.